대세 상승장이 오면은 뭘 사도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다 듣기 좋은 말이지 갈로만 가는 그런 시장이 꼭 반등장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갑습니다. 어부경제TV 서현구입니다. 이번에 같이 볼 종목은 네, 카카오입니다. 네, 그러면 카카오 바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뉴스가 이제 이런 뉴스들 굉장히 많죠. 카카오 계열사 주가 하락세. 근데 제가 아마 그 카카오 초창기 할 때 카카오 이제 악재들이 나오기 시작할 때쯤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계열사들 분할해서 상장한 이 계열사들의 실적이 중요하다는 리포트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. 예, 그래서 이 계열사 실적이 좋아야 된다. 그래야 카카오가 올라갈 예, 조금의 힘을 얻을 수 있을 거다. 그러면서 이제 리포트 안에서 계열사 뭐 카카오뱅크, 카카오게임, 뭐 카카오페이 해가지고 다 이런 식으로 뭐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.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도 회복할 수 있다. 이런 그 뉴스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. 근데 요즘에는 바로 이제 또 악재가 지속된다고.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런 뉴스 같은 거 너무 리포트 같은 거 너무 이렇게 거기에 치우쳐 가지고 보시게 되면은 진짜 이제 흐름 이런 거를 못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 늘 조심하셔야 된다. 예,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카카오페이 6만원 선까지 지지 없는 하락. 카카오뱅크 증권과 이례적 매도 리포트. 우리나라 진짜 매도 리포트 안 나오는데 매도 리포트가 나왔습니다. 그것도 지난번에 말씀드렸고 카카오페이 11월 상장 후 248,500원에서 반년 사이에 76%. 예. 반토막, 그러니까 반토막도 더 빠진 거죠. 예. 76%면은 그것도 반년 사이라고 합니다. 예. 그러니까 그 반년 사이에 이렇게 쭉 내려온 건데 이 상장할 때는 또 막 이렇게 또 굉장히 좋은 이슈들을 다 갖다 붙이고 이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 이렇게 좀 붙어줬을 때부터 이제 꺾인 거죠. 그리고 그 이제 운영진들, 임원들의 약간은 좀 비도덕적인 예, 그런 행위들이 많이 나왔었죠. 여기들 보시면은 카카오페이 대표 등 임직원이 스톡옵션을 행사해 900원어치를 현금화 예, 먹튀. 사실 이런 거에서 어느 정도 이 시그널이 보여지긴 합니다. 예, 그래서 저는 보통 이런 식으로 대표나 뭐 대주주나 이런 데서 뭐 지분이 좀 이렇게 매도 현금화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매도가 나오는 거는 거의 단기적으로 좀 고점일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긴 하는데 어쨌거나 그런 부분들이 다 악재로 반영이 되면서 하락을 좀 부추긴 것도 있고 결국 이 상장할 때 그러한 붐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많이 좋지 않다. 예, 지금 대부분 카카오 계열사들이 딱 같이 주가 한번 보시겠지만 상황이 많이 좋지 않습니다. 예, 오히려 카카오가 좀 더 양반이다 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예, 카카오뱅크 94,000원 고점 찍고 지금 예, 3만원 어마어마하죠. 예, 물론 뭐 최근에 어떠한 뭐 대출과 관련해서 규제들이 조금씩 좀 타이트해진 것도 있고 근데 그런 부분들 감안해도 애초에 좀 고평가 논란이 있긴 했었죠. 카카오뱅크 같은 거는 예, 우리나라 뭐 KB금융이나 이런 종목들이랑 비교를 한다고 했을 때도 조금 이제 고평가 논란이 있었고 그리고 뭐 카카오 게임 요즘에 오딘 이제 뭐 실적 관련해 가지고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역시나 안 좋은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11만원에서 현재 49,000원 저점을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. 카카오랑 거의 좀 비슷한 움직임이 많이 보여줬죠. 내려올 때는 카카오페이도 네, 많이 안 좋죠. 이 아래 구간에서 또 이제 이날이죠. 네, 이대주주 블록들 나왔었죠. 네. 지금 상황에서 뭐 자사주 매입하고 한다고 해가지고 이러한 것들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이렇게 사실 진짜 바보가 아닌 이상은 그러한 것들에 큰 기대를 걸기가 힘들죠. 지금 얘들이 어떠한 행보를 보여줬는데 겨우 그 꼴랑 자사주 매입하고 소각하는 걸로 주가가 오를 수 있겠냐. 특히나 요즘처럼 이 금리도 인상되고 시장이 안 좋은 그 상황에 그럴 거면 애초에 그런 비도덕적인 행위들을 하지 말아야 되지 않았을까. 그걸 다 해놓고 다 주가 좀 내려오고 나니까 고점에서 자기들은 팔아놓고. 그렇죠. 예, 이런 부분 때문에 저는 카카오에게 좀 긍정적인 시야가 좀 생기기가 좀 힘든 상황이 아닌가. 시장에서도 이미 다 그런 것들을 알고 있죠. 점점 또 이 인기가 식어가고 있다. 이런 것도 예, 한몫합니다. 예,
물론 지금 외국인 기관들이 팔면서 개인들 매수가 들어오고 있겠지만 아마 저점일 거라는 그 희망의 베이스로 한 물타기성 매수가 아마 대부분이지 않을까. 아니면은 뭐 저점이라고 생각한 뭐 저가 매수가 개인 투자자들의 포지션에서 나올 수도 있고요. 네. 일단 오늘 수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카카오 외국인 매수 눈에 들어옵니다만 개인 쪽에도 매수가 찍혀 있고요. 이 부분은 주가에 대부분 마이너스 요소로 작용이 됩니다. 기관은 오늘도 연기금 금투를 필두로 사업펀드까지 매도를 했습니다. 매도 수량이 외국인이 매수한 양에 비해서 거의 두 배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개인으로 반절 정도가 넘어갔고 개인의 플러스가 들어오면 주가는 대부분 마이너스를 보여줍니다. 마이너스를 보여주고 지금 구간이 진짜 좀 저점으로 인식이 되려면은 이 구간에서 수급이 좀 개선이 돼야 됩니다. 아마 위쪽에서 딸려 내려온 이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이 많을 거기 때문에 이 물량을 외국인이랑 이 기관들이 매수를 좀 강하게 넣으면서 이 개인들의 물량을 흡수를 해줘야 되거든요. 그래서 저는 그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카카오가 어느 정도 좀 저점이다라고 판단하려면은 횡보의 추세라도 굉장히 좀 길게 나오던가 혹은 의미 있는 매수를 동반해서 추세를 전환하려는 이러한 작은 시도라도 나와서 이 8만원 구간이나 지금 7만원 구간도 사실 그렇게 낮다고 볼 수도 없고 높다고 볼 수도 없겠죠. 그래서 한 8만원 구간까지는 회복을 해줘야 좀 유의미한 반등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. 예,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이 뉴스 같은 데서 얘기하는 거는 진짜 그냥 이 매도 의견 진짜 안 나온다고 했는데도 매도 의견이 나올 정도면은 안 좋은 건 맞거든요. 그 카카오 그 계열사 중에 이제 하나가 자회사 중에 하나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특히나 조심해야 된다. 우리나라 리포트는 그냥 이 회사가 뭔 회사를 하고 무슨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적이 어떻고 이런 정도만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뭐 지금 회사가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가지고 내가 그러면은 종합적으로 이러한 부분 또 리포트에 나와 있는 이러한 부분들에 근거했을 때 이 종목은 진짜 괜찮겠다 했을 때 매수를 하면은 조금 더 효과가 좋지 않을까.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면은 이 다른 쪽에서 무조건 함정카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요소들을 고려해서 이것이 다 종합적으로 좀 긍정적인 흐름을 기대할 수 있겠다 할 때 매수를 하시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거는 일단 수급입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뭐 모멘텀이 되겠죠. 수급이 좋으면은 근데 대부분 이런 것들은 딸려옵니다. 딸려오고 외국인이랑 기관들이 괜히 먼저 팍팍팍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급이 좋으면은 대부분 호재는 따라온다. 단기성으로 들어오는 수급이 아니라 좀 어느 정도 꾸준함을 보여주는 수급과 주가 역시 그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에 맞물려서 반응을 해줘야겠죠. 뭐 외국인이 매수하는데 주가가 빠진다거나 혹은 벌벌 옆으로 긴다거나 이런 거는 크게 기대할 만한 건 없습니다. 수급적인 측면에서 반드시 주가가 유의미한 수급과 함께 좀 반응을 해줘야 된다. 이럴 때만 매수 잘 해주셔도 이후에 수익 구간에서 충분히 상승 구간에서 수익 매도하실 수 있는 종목들이 많아지실 겁니다. 지금 미국 선물 지수가 지금 4시 19분인데 굉장히 좀 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. 장 끝나고 더 이게 세졌거든요. 하락의 속도가 오늘 시장 자체가 이제 마이너스로 시작을 하고 그 이후에 반등을 최근에 이런 식으로 이 시가가 밀려서 시작한 다음에 장중에 반등을 꽤 잘 해줬기 때문에 저도 이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기대를 했습니다만 의미가 있는 반등의 구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. 의미 있는 반등의 구간이 나오지 않았고 오히려 오후에 이 기관이랑 외국인들이 앞다퉈서 이제 좀 매도를 계속 늘려가는 바람에 지수가 저점을 이탈하고 투매 구간이 나왔다. 근데 이런 거 비교했을 때는 카카오는 오늘 그래도 나름 잘 버텼다고 저는 봅니다. 나름 많이 버텼다고 보고 다른 종목들은 2차전지 같은 경우에 하락폭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. 중대형주 다 포함해서 마이너스 7%, 8%, 뭐 5%, 6% 이런 종목들이 많았기 때문에 오늘은 이 섹터 간의 차이가 좀 심했다. 확실하게 강세를 보인 섹터가 있었고 그리고 시장이 빠져도 주가가 안 빠지고 버텨주는 종목군들이 있었고요. 그 다음에 시장이 약세를 보일 때 이 하락을 부추기는 그런 업종들도 많았습니다.
근데 그런 것들 대비했을 때 오늘 카카오의 뭐 분봉 흐름이 명확하게 보이진 않겠습니다만, 예, 5분봉으로 봤을 때 그냥 시장에 크게 반응하지 않고 변동폭 자체를 시장 대비 크게 주지 않았다. 그냥 무난무난한 약세장의 흐름으로 진행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PC 발표를 앞두고 지금 시장이 조금 과하게 흔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. 물론 이 PC 연준에서 가장 좀 주목을 하고 있는 이 PC 발표가 좋은 쪽으로 나올지 안 좋은 쪽으로 나올지 두 가지. 항상 제가 좋을 때 나쁠 때 다 대비해가지고 시나리오를 이거에 맞게 매매 시나리오를 짜셔야 된다. 혹은 대응 시나리오를 항상 머릿속에 가지고 계셔야 된다 말씀드렸는데, 요게 아마 이번 주 마지막 이 키포인트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 그것 때문에 오늘 조금 더 주식시장이 심리적으로 이 변동성을 크게 주지 않았나. 예, 투매가 나오는 것도 이런 거겠죠. 아, 이게 지표가 안 좋나 보다 하고 이 매도에 너도나도 아, 이거는 선반영이, 그러니까 미리 알고 던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라도 더 지수가 하방으로 많이 변동성을 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. 아직까지 뭐 수급적으로 유의미한 거는 아직 보이지 않고요. 차트상으로도 뭔가 이후로 어떻게 진행되겠다 할 만큼의 큰 액션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. 네. 내일 시장이 혹시나 뭐 상방으로 나오든 뭐 하방으로 나오든 카카오에게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일단은 상방일 때 최대한 지수만큼이라도 따라가서 올라주는 거, 혹은 하방이라고 가정한다면은 오늘처럼 다른 종목들보다 명확하게 이 지수 하방에 도움을 주는 그런 다른 안 좋은 섹터들보다 좀 잘 버티는 모습을 보여줘야 이 구간에 대해서 아, 조금은 여기서 버틸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. 네이버에 허브경제TV 검색하시면은 저희가 어떤 종목들로 매매하는지, 그리고 뭐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는 방법, 예, 다 그림으로 편하게 나와 있습니다. 최근 주식 때문에 힘드신 부분들 다 편하게 문의 주시면 되시고요. 예, 카카오톡 아이디 HRB2019로 문의 주시면은 저희가 친절하게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. 이쪽입니다. 아이디로 HRB2019로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. 내일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카카오가 좀 주가가 힘을 냈으면 좋겠네요. 네. 감사합니다.